반갑습니다. 네. 저는요 강북구 수유리에서 선녀 대신 간판을 걸면서 할머니도 모시고 장군님도 모시고 우리 동자 선녀님이 앞에서 점도 봐주시는 봐주시고 계시거든요. 그렇게 제자로 사회 활동하고 있어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를 뭐 어떻게 주특기들이라 뭐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. 저는 그냥 방울부채 흔들어요. 방울부채 흔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딱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.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전달을 우리 애기씨들이 해요. 애기씨들이 선녀님이 하실 때도 있고 동자님이 하실 때도 있고 뭐 할머니가 이제 대신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럼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할지는 잘 몰라요. 근데 오셔서 얘기를 하면 남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분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그게 들려요.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. 네.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지? 라고 네. 얘기하실 정도로 그분들이 먼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먼저 그분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. 그분의 상황이 말 그대로 내가 금전의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아니 남녀간의 슬픔이 있다라든가 네 마음이 어떤 부분을 애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심리적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읊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읊어서 네. 아 네가 이래 이래서 힘들구나. 네. 가끔 이래요. 이 사람의 가슴이 막 여기가 막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아파. 여기 내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파. 이 사람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. 그럼 느끼면서 막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아프니 지금? 이래서 뭐 때문에 힘드니?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봐요. 그러면 점이라는 게 나는 나름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나는 하고 있는데 네. 이제 어떤 분은 간 본다고 한번 맞춰보세요. 이러는 분도 있어요. 맞출 때도 있지. 네. 근데 나는 애기 씨들이 와서 점을 볼 때는 진짜 애기가 점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인간인 내가 아닌 진짜 신명에서 애기 씨들이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애기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?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슬퍼 보여. 너 근데 왜 슬퍼?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. 네. 그럼 나도 그래. 딱 하면서 실려갖고 네가 여기가 뭐 귀가 아파도 너 귀가 아픈데? 귀가 왜 아프지? 너 왜 아파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이래서 이런 네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구나.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.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 거야. 방향을 못 잡아서 여기 와서 답답한 마음을 내가 왜 답답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. 넌 이렇게 될 부분이 보이니 그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니?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야. 근데 본인이 그거를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는 네.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.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생님 애동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뭐 여러 선생님들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면은 그 고민을 먼저 듣고 해결해 주신 선생님도 계신데 선생님은 먼저 얘기해. 손님을 찾아온다면 그 고민이 뭔지 먼저 그냥 그거는 저도요 그냥 얘기해줘요. 느끼게 해줘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왔던 손님도 그랬어. 너는 꽃으로 보여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고 밖에 말 그대로 네가 나중에 뭘 한다 하더라도 막 돌아다니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아기자기하게 네 거를 해야 되는 수가 들어오는데 예쁘게 치장하면서 있을 직업을 가져야 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돼. 알고 보더니 그분이 이제 패션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있지?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한다. 그래서 내가 좋다. 그거 하는 거 좋고 네일아트도 한번 배워봐라. 네가 30대 중반이 되거든 네 조그마한 네 가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일러드렸거든요. 그런 대로 그 사람이 방향 제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더 좋은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. 고민을 그 사람이 갖고 와. 먼저 이걸 물어봐야지 하는 부분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해. 어쨌거나 제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 잘 보나? 라고 궁금해서 웃고잖아요.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를 먼저 맞추네? 라는 부분. 그러니까 내가 주특기는 결론은 이게 내 주특기다. 그만큼 이제 조금 아무래도 선생님은 고민 해결사시네요. 그죠? 직업이 만약에 무속인이라면 네. 점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당연히. 아 멋있으시네. 네.